사태 사태 정보를 만드는 건데 아까 핏물 뺐잖아. 이 사태 이제 사태를 사야 돼. 사태살을. 사태살이 맛있거든. 이게 쫄깃쫄깃하고. 그래서 사태살 핏물을 한 1시간 정도 빼줘야 돼. 핏물을 안 빼면은 고기가 색깔이 좀 맛이 없는 색이 나와. 그래서 핏물을 꼭 1시간 정도 빼주고 뺀 다음에 이제 물 넣고 파 대파를 다 넣으면 좋은데 대파 없잖아. 근데 어저께 이제 쓰다가 남은 팥뿌리가 있어. 팥뿌리 넣으면 되고 대파를 좀 그냥 한 단 정도 넣어주면 좋아.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마늘이 있어. 생마늘. 생마늘 한 10개 정도 넣고 통후추. 통후추 있으면은 뭐 한 뭐 10알에서 20알 넣고 없으면 그냥 일반 후추 넣어도 돼. 일반 집에 통후추 다 떨어져가지고 일반 후추 넣은 거거든. 그냥 물에다가 하는 거야 지금? 그리고 이제 물에다가 국간장 약간 타줬어. 국간장. 그러니까 너무 많이 타주면 안 되고 살짝 타준 거야. 살짝 타줘서 이제 이거 삶는 거야. 오케이. 삶는 거고 이거 삶은 다음에 다 삶아진 다음에 이거를 이제 다 삶아지면 이거 채로 그대로 식혀가지고 식힌 다음에 썰어. 이제 이거 썰어가지고 전골 만들 거거든. 네. 준비 작업하는 거야? 준비 작업하는 거야. 삶는 거. 오케이. 지금 이제 물이 부글부글 끓으니까 끓은 상태에서는 물을 약불로 줄여줘가지고 한 30분 정도 해주면 돼. 그리고 이제 불 꺼주면 돼. 잘게 썰고 썰어서 식혀가지고 식혀서 식혀서 딱 썰어서 준비해놓는 거야. 그다음에 두부 거기 전골 안에 들어갈 거? 근데 이것만 사왔어요? 전골? 야채를 먼저 수북이 쌓은 다음에 배추랑 파 차고 사태 고기 여기다 쫙 올려줘. 애들 먹성에 비해서 고기가 너무 쬐끔인 것 같아, 그지? 먹을 수 없어. 근데 냄비가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아, 우동면이 있어야 되는데. 도일이 보고 사오라 그럴까? 도일이 보고 사오라 그럴까? 그래야지 따로. 육수는 원래 끓었던 물 조금 하고 여기 이제 다시 그 멸치육수를 내야 돼. 오케이. 여기다가 너야 갔다 와. 두 봉지와 핫뿌리 육수 내줘. 오케이. 그리고 간장. 자, 이게 육수인데 뭐 딴 거 없어. 그냥 이거 저기 뭐야? 디포리 팩. 국물 팩하고 뭐지 이거? 파. 팥뿌리. 팥뿌리 넣었거든? 국간장. 하고 국간장? 근데 이거 저기 뭐야? 이 육수는 너무 짜게 하면 안 돼. 손이 너무 커서 입이 안 보이잖아.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거를 끓여. 이거는 이제 다 익은 거기 때문에 고기가 다 익은 거기 때문에 한번 정도만 싹 끓여주면 돼.